우리가 정글 미드 쪽에서 굴릴 수 있을 거야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픽을 완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런 픽을 통해서 네. 조이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조이가 정화를 들지는 않았네요. 이거 판트로 내려가는데요. 마주쳤는데요. 비디가 한번 무리하게 네. 라인을 집어넣어서 이거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면 곤란한데요. 어, 예, 차기 안 들어갔어요. 이거 돌거북 때문에 각이 안 나왔거든요. 네. 자, 이러면 온플레이 뒤쪽 전멸로 탈출. 야, 오, 네. 와, 일단 뭐 어렵다고 생각한 건지 한 캐치가 나왔고요. 지난주는 럭스와 합을 잔뜩 마시다가 승률이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혓바닥 맞추면서. 라이프가 몸으로 막죠. 라이프 좀 많아 없거든요. 아, 좀 많이 맞네요. 네, 큐를 한번 채우고 더 올라오는데 양 팀의 보스 선수들만 버텨있고요. 저희 형이 맞았어요. 자, 올라프 빨간색 있어요. 네. 라그나로크. 그리고 여기는 네. 오리지널 젠지가 정면 싸움. 이거 비디가 잡혔죠. 변수가 좀 많아요. 그렇죠. 이거 샌드박스가 정말 적절한 대응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네. 지원에 뭐 업셋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멸 아~ 일단은 기절을 시켰습니다만 창이 빗나가 미안해요. 그런데 돌고기 지금 아니 협곡에 저주를 받았나요? 근데 위에서 내쫓깁니다. 뒤쪽으로 또 온플릭이 지금 스킬도 계산하면서 싸우고 있죠. 네 오른 있는데 와 수면 적이 안 받았네요. 물반 고기 반 느낌이었는데 그러면 오히려 좀 잘 안 맞기도 해요. 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단 라이프가 버전병! 네, 그러다가 터지고 올라프는 지금 생존했고요. 자, 여기 캐치가 일단 나온 것 같은데 캐치가 보죠. 끝까지 6킬 죽었어요. 체력을 다시 한번 채웠죠? 네.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와, 젠지. 이거 젠지가 전술로 이걸 이거 어디로 빠질 수 있나요? 이거 아니, 진영을 잘 잡으면 또 혹시 모르긴 하는데 일단 케이틀린이 딜을 못하는 그림이긴 하거든요. 궁극기! 궁극기! 네. 상대 움직임을 강제하는 자, 그러면서 아래서 나스카이 몸이 확인한데 근데 나스카이 세워서 주광시절을 버티면서 젠지 야 이걸 전술로 아니 이걸 싸움으로 끝냈어요. 아니 이런 장면을 많이 보여준 거 맞죠? 안 됐어요. 와 이걸 이렇게 해내네요. 살짝 연이 아 룰러 잘 나오는 조합이 아니라서 네 할만해 보이는데 지금 묘한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니달리 이거 설끌었어요. 이거 플레이가 맞나요? 니달리 이거 플레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니달리 굉장히 어마하게 잡혔죠. 딱 각을 봐도 굉장히 위험해 보였는데 바로 그렇죠. 잡혔고 예 거세 육성으로 그라가스 그라가스 아 이거 사기 껴가지고 괜히 여기 수면방울 각이 잘 나오는데요. 맞고 하지만 아래쪽 이동 본진도 막아야 되니까 네 아, 먼 길인데 아래쪽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아 결국 탈출이 가능한가요? 탐켄치와 궁이 실쿨이에요. 아 그리고 뒤쪽에 대기하는 선수들이 좀 있어서 이건 젠데 네. 미드 아빠가 세게 하는 바람에 맞았고요. 뒤에 대기 일단 사슬 때문에 보스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수통 먹었는데 안쪽 라이프 들어왔죠? 아까처럼 시원하게 안 됐어요. 전쟁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오른이 그리고 뭉쳐서 파이팅하는 기도 케이틀린 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컨트롤 끝났고요. 이 다음에 비디디가 갈렸어요. 지금 갈렸어요. 그렇죠. 일단 생존에서 빠져나왔고요. 다시 나와야 되는데요. 샌바 조이 수면 그리고 케이틀린이 위쪽에서 비장의 한발 롤러가 몸으로 막아졌고 네. 이거 끝까지 싸우면 샌드박스가 유리해 보이는데요. 페이트 한발 더 들어왔죠?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챔피언은 집 가고 있고요. 아 롤러의 체력이 좋습니다면 나머지 맞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간 이동으로 합류해 보는데 자, 이거 덧! 흘렸죠. 네. 그런데 근데 빙 흘리고 그래서 속박했어요. 다시 결국은 비게지 죽었고요. 자요 자 그리고 조이와 케이틀린이 조이와 케이틀린이 계속 딜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루트가 노출이 됐어요. 그리고 클린이가 다시 한번 루트가 부셔. 노출이 돼서 룰러한테 맞았죠. 노마나 야 아니 아 이거는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트리플 킥을 만들어냈고요. 아 그리고 룰러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번엔 위쪽에 살상현이 다시 한번 장전하고 있을 듯. 그러니까 진이 좀 센 타이밍이긴 했는데 스리코의 네. 무한의 용암되고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 2합제까지는 좋은데 그게 장기적으로 넘어갔을 때 약간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아. 대장장이 신의 부름 이후에 두날 뛰고 소통! 삼킨채로 먹었는데 고릴라는 잡혔고요. 지금 네. 자 터졌죠? 이렇게 되면 일단 씨가? 네. 그래도 케이틀린이 일단 딜을 하는 구도가 나올 수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조이가 너무 멀리 있고 예. 진이 지금 저 때 못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케이틀린이 일단 딜을 하긴 했거든요. 조금 밀어내긴 했어요.
총알만 장전하나요? 이러면 탐켄치 합류한 시간 되거든요. 왔어요. 두번 이기고 마지막 한번 졌는데 나중에 졌잖아요. 3 키면은 토스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라이프가 어? 위쪽으로 토스? 살짝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안 됐거든요. 이러면 라이프야? 잘 막아줘야죠. 이거 아파요. 그렇죠. 라이프 뒤쪽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럼 역스. 라이프 잡았고요. 역스. 네 클리드가 뒤에. 클리드가 뒤에 뭐 할 수 있나요? 이거 3키가 얼마나? 루트죠. 켄츠 잡아야겠는데 문제는 켄츠 잡은 거죠? 케이틀린 오! 예! 오! 한 발만 들어가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순간과 변수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부담되죠? 근데 교환을 어쨌든! 케이틀린이 순간적으로 노출됐을 때 진이 거기다가 핵폭탄을 떨구면 그런데 오! 이렇게! 모르겠네요. 그리고 룰러. 룰러. 라스카노 세. 룰러. 나가고 싸우자. 룰러 어떻게 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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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그럼 여기에 이거 지금 케이트 입장에서 뭐 쏘면 끝이죠. 골목. 아 이렇게. 톡톡. 예, 이거 웨이브라. 신나. 스미너. 웨이브라도 맞은가요? 예, 웨이브라도. 조이가 맞은가요? 자면서 더블킬 또 한 번 더블. 일단 대포 미니언이 살아있거든요. 좀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좀 버텨보나요? 포탈이 터져요! 자, 포탈 안쪽이다. 포탈 안쪽. 아이가 이게 내려내리는. 아, 안 되네요. 넥서스. 샌드박스.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됩니다. 세제. 샌드박스 게임. 야. 텍스 보는 거면 나 유령물 좀 사올게. 100원 남았어. 위단반하고. 여기. 아 갔다 이거 갔다. 사봐. 살아. 아니야 나 괜찮아 이거 잡고 가야 돼 나 라인 끄고 갈게. 케이틀린만 조심 나 라인 라인 끄다 시간 많이 남았어 천천히 이걸로 끌고 가자. 가자 이겼다 아니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집중해봐 아직. 그라만 나온다. 이거 탱커 앞에 가서 내가 몸댈게 닥터 노플이어서 진짜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로또 당첨 겁나 된다. 아 일단 가자 일단 매드 가자. 아 근데 스키 잘한 것도 나 10초 아까 좀 아쉬운 것만. 이거 그라스가 던질 거거든. 그라스 앞으로 던질게. 그라스 던질 섰다. 그러면 맞춰. 오케이 위에. 그럼 여기. 넥서스. 나이스. 이런 거 지키든가. 네. 그걸 다시 자신의 부기로 끌어왔던 그 힘, 그런 집중력. 그러니까 샌드박스가 지난 경기들에서 제대로 못 보여. 목요일에 분석 데스크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오늘의 분석 데스크는 폰님 그리고 빗돌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폰 원석입니다. 네, 이번 주 LCK는 샌드박스와 젠즈의 경기로 출발합니다. 1세트는 샌드박스가 케이틀린을 필두로 조합색을 잘 살리면서 승리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젠지는 미드 판테온을 선택하면서 갱호응을 중심으로 좀 이득을 보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젠지가 약간 색다른 스타일에 도전한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바텀에서 엄청난 라인전 강점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기본적인 이득을 가지고 가고 네. 나중에 한타에서도 롤러의 캐리가 언제든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조합을 선택을 했다면 이번 경기는 사실 징그라가스가 라인전 강점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판테온이 미드에 나왔기 때문에 네. 이 판테온과 니달리, 사일러스 중심으로 상체에서 상대를 어느 정도 찍어두르고 그 영향력
고스란히 이제 바텀 차이까지도 이어지는 조합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경기에 대해서 초반에 미드 정글 싸움에서 많이 이득을 보지도 못했고 바텀도 샌드박스가 생각보다 잘 버티다 보니까 어영부영 어떻게 보면 서로 한타를 잘해야 되는 흐름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판테온 조이 구도를 봤는데 그 조이가 원래 처음에 스펠만 안 빠지면 꾸준히 압박을 하면서 이득을 보는 구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판테온으로 초반에 스펠도 못 빼고 울라프도 잡지 못했고 그래서 좀 안 좋은 시작이 됐었는데 이제 바텀이 탄켄치가 확실히 판테온의 카운터 느낌이라서 그래서 미드로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한타 때 결국에는 잘 성장한 케이틀린을 어떻게 잡을 거냐 네. 아니면 그걸 잘 지킬 거냐 싸움으로 되게 저희가 그냥 경기 보는 관점이 단순해진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케이틀린에 집중됐던 이번 경기였는데요. 사실 요 근래 LCK에서 케이틀린이 존재감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장면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케이틀린으로 시작해서 케이틀린이 끝냈던 경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타 때 케이틀린 중심으로 저희가 그냥 지켜보면 되는데 꽤 긴 한타 속에서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케이틀린을 노리는 구도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키는데 샌드박스도 집중을 하면서 네. 오른도 막 이니시를 본인이 건다기보다 상대가 들어올 때 케이틀린 쪽으로 박아주면서 지키는 그런 구도가 나왔었고 여기서 사실 젠제가 뭐 처음에는 굉장히 멋지게 잘 버텼어요. 특히 판테온 같은 경우가 네.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집을 다녀오면서 다시 뭐 한타 하려는 그런 구도도 나왔죠. 네, 저는 근데 이제 케이틀린이 탐켄치와 함께 딱 한 턴만 버티면은 젠지한테 죽을 위험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때부터는 샌드박스가 확실히 유리하다고 생각했고 이 구도도 엄청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아 보였었죠. 네. 하지만 여기서 아래쪽 사일러스를 재운 조이의 스킬이 히트도 안 돼서 조이는 딜로스가 생겼고 핑퐁하고 초식에 쓰는 이 그라가스의 덫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네. 순간 앞으로 루트 선수가 몸이 쏠리는 바람에 네. 좀 맞았죠. 좀 같이 있었으면은 좀 더 좋은 구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조이 마나 부족도 한 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전은 이렇게 막판에 좀 샌드박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와 젠지가 그냥 한타를 너무 잘한다 침착하게 네. 저렇게 맞을 거 다 맞으면서도 살싸움을 살고 끝까지 결국 케이틀린 마무리하는 걸 보면서 역시 뭐 업셋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게 네,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팀들이 한타 집중력도 더 좋아서인가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교전에서 샌박이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무조건 루트 살리면 우리는 이긴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케이틀린이 이렇게 잘리면서 역시 케이틀린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후에는 샌드박스가 케이틀린을 중심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 정석을 잘 보여줬어요. 네, 케이틀린, 네, 케이올은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아, 여기는 조이가 위쪽에 라인 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승부수를 건 것 같아요, 젠지가. 그래서 굉장히 과감하게 들었는데 여러 가지 미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탐켄치를 배달시키려고 했는데 탐켄치가 스포폭발 안 맞아서 배달이 안 됐어요. 만약 배달됐으면 진짜로 게임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궁극기를 안 맞게 됐고 케이틀린은 이제 켄치 몸속에 진짜 몇 초만 있으면은 거의 이기는 구도라서 한타가. 그렇지. 그리고 뒤로 굉장히 예리하게 넘어온 니달리가 점프를 했는데 투가 탐켄치한테 네. 투거펑투를 쓰게 되면서 케이틀린을 못 잡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답이 없죠 이제. 그렇죠. 창을 또 고릴라가 대신 맞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플리드로 빨려 들어갔던 것 같고 정말 너무 단순해요. 여기서 한 번 더 먹으면서 구조화갑도 흡수해주고 결국엔 살았던 케이틀린이 나머지를 마무리. 진가 이렇게 마주하면서 약간 아찔해 보이는 순간도 있었지만 뭐 치고 들어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교전이 케이틀린 지키냐 살리냐 아니면 잡아내냐의 싸움이었는데 뭐 마지막 한타에서도 결국엔 약간 조이가 네. 미끼 역할을 하면서 케이틀린이 딜하는 구도가 나오는 등 사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상체가 뭔가 리드를 하지 못하고 케이틀린 중심 조합이 돼버린 구도가 돼버린 것부터 젠지가 뱀픽의 이유를 이미 못 살린 시점까지 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샌드박스는 픽의 이유를 잘 살려내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기 빛나는 활약을 보여준 선수는 누구일지 이번 경기 POG 함께 살펴보시죠. 저희가 주인공이 누구다 얘기를 네. 사실 하도 해버려서 그래서 이거 스포일러가 되지 않을까. 네. 네. 루트의 케이틀린. 케이틀린은 틀리지 않았다. 네. 네. 요새 케이틀린이 많이 나오는데, 아, 선수들에 대한 얘기 아니라, 게임에서 캐리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에 대한 게 네. 모든 면에서도 있거든요. 근데 루트 선수가 혼자 캐리한 건 아니지만, 그런 루트를 잃고 팀원들이 잘 살려줬고, 루트가 중후반에는 집중을 이렇게 살면서, 그 뒤에서 다 잘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면 케이틀린 때문에 이긴 거고, 지면 저도 케이틀린 때문에 진 거라서, 맞아요. 모든 것은 케이틀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아찔한 순간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마지막엔 결국 이겼다 싶으면,
들어가서 전멸로 끝내는 네. 어떤 원딜의 상징 같은 모습도 잘 보여줬던 것 같고 루트 선수 외에도 잘 먹어지는 살림 뭐 고릴라 선수도 그렇고 상체 싸움에서 초반 밀리지 않은 3인방 역시도 초반에 본인들의 제 몫을 네. 제대로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12표 중 8표 어떻게 보면 케이틀린으로 승을 거둔 선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루트 선수가 이렇게 케이틀린 권위자가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오프의 희망을 지켜낸 샌드박스인데요. 2세트에 희망의 불씨가 계속해서 타오를지 두 팀의 2세트 경기 함께 만나보시죠.